무엇이 촉발하고 있습니까? 현금 없는 사회를. 뭐의 증가? The number of 하면 뭐뭐의 수라는 뜻이죠. 뭐뭐의 수.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뜻이지만 비현금 거래의 숫자에서의 증가는 has been triggered. 자, 뭡니까? have been pp. 이걸 확장해서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pp 구조로 사용되었습니다. 비현금 거래의 수의 수적인 증가는 뭐에 의해 촉발되었다? 발전. 어떤 발전? ICT의 발전입니다. 정보와 자, 어떤 통신 기술. 그래서 정보 통신 기술이 되겠죠. 자, 인터넷의 발달. 그렇죠? 새로운 기술은 have given rise to. give rise to 하면 뭡니까? 자, 만들어 왔다. 더 편리한 수단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불 수단을. 그래서 민지는 수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이것도 넘어가지고 가상 화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 민지는 수단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S가 붙어서. 매너는 방법이죠. 매너즈는 예의. 뜻이 다른 것처럼. 자, 어떤 발명? 인터넷의 발명은 자, has brought about, bring about, 무엇을 야기했습니까? 아주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뭐에 있어서? 신용카드의 사용에 있어서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일으켜왔습니다. 뭐함으로써? 그것을 가능케 만들므로써. it 가짜 주어, 가짜 목적어, for 의미상의 주어. 은행과 고객들이 또 은행과 판매자들 그리고 고객들로 하여금 정보를 즉각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가능케 만들어준 것입니다. 교환하는데 어떻게 교환해요? 이내 즉각적으로 교환을 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자, make A, B 구조. A를 B하게 만들다. 의미상의 주어, 진짜 목적어, 가짜 목적어, it. 과거에는 신용카드, 뭐, 마그네틱 띠가 있는 선이 없는 신용카드가 were troublesome to use. 사용하기 좀 번거롭고, 또 종종 안전하지도 못했습니다. troublesome이랑 unsafe가 병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좀 안전하지도 못했고, 사용하기도 번거롭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더 대중화되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이 자, 정교화됨에 따라서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지불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 as 뭐뭐함에 따라. 예. 보다 최근에는 자, 무선 통신 기술과 스마트폰이 have led to 뭐의 혁신, 뭐의 발명, 모바일 카드와 지불 앱의 발명에 자, 발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무선 기술을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뭐뭐와 더불어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왔습니다. 다양한 지불 시스템의 발명에 더해서 인터넷은 자 뭐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까? 쇼핑 인바이러먼트. 자 쇼핑 환경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관계 부사 where. 자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쇼핑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자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볼까? Paying is impossible. 이 형식이죠. 목적은 원래 필요 없고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in which로도 쓸수 있습니다. nearly는 가까운 거 아니에요? 거의. nearly 가까운 가까이 이런 뜻이고 nearly는 거의 완전 다른 뜻이죠.
당신이 어떤 자 동네 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경우에 당신은 자 신용카드로 할지 현금으로 할지를 자,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똑같은 책을 온라인 서점에서 사게 되게 되면 자 handing cash to the seller 판매자에게 현금을 건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됐어요. 당연히 동사는 단수 동사가 와야 되겠죠.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 동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살 때 현금 어떻게 줄 거야? 그렇죠. 당신은 어떤 지불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방법인데요? Allow A to B. 당신으로 하여금 돈을 보내게 허락하는 방식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Regardless of 뭐에 관계없이 물리적인 거리에 관계없이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불 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고 선행사가 payment라는 단수 명사잖아요, 그죠? 아, 저 payment 메소드죠. 메소드가 선행사니까 얘가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뭐 allows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allow A to B 그죠? 기억하세요. A가 B 하는 것을 허락하다. 자, another 다음에는 항상 단수 명사밖에 안 됩니다. 자, 또 원과 비슷한 또 다른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됐죠?